상담 데이트 한번 시작합니다. New X 리이슈 시리즈. 자, 오, 이거 색깔, 와, 색깔, 오, 색깔 너무 예쁘다 이거. 색깔이 예쁜데 매트하지 않고 약간의 광채가 있는 색깔이라서 좀 세련됐다고 해야 되나? 얍얍. 네. 오, 펄감이 약간 있어요. 약간. 그래서 진짜 세련됐다. 아, 얘는 이 노브가 다 다르네, 디자인이. 이 시리즈는. 아날로그 코러스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와, 이렇게. 스티커가 있죠. 와, 이런 거 페달보드에 이렇게 해놓으면 너무 예쁜데. 네. 아니면 통기타라든지. 근데 스티커 붙이는 거 좀 좋아해가지고. 오, 예쁘다, 이거. With, 뭐야? With. 네, 스피드, 블렌드. 아, 이게 진짜 아날로그 코러스. 아날로그 코러스 진짜 곧 요즘 좀 디지털스러운 게 많아가지고 290g. 네, 아날로그 코러스 사운드 궁금해지는 네 느낌이에요. 그러면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더 기타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네, 뉴엑스 아날로그 코러스입니다. 색깔이 코러스.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히죠. 연보라색인데. 네. 연보라인데 진짜 빛이 비치면 살짝 펄이 들어있어요. 네. 무광인데 펄이 살짝 들어있어. 와, 너무 예쁘게 지금 빠졌어요. 우선 이 색깔에서 지금 압도를 당하고 있죠. 네. 네, 그리고 되게 간단하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With speed blend. 네, 세 가지가 있죠. 어. 얘는 뭐 깊이. 네, 네, 그리고 깊이랑 얘는 넓이. 넓이랑 속도? 깊이랑. 얘 속도. 네. 브랜디드에 섞는 거. 네, 네, 믹스죠, 믹스. 자, 이펙터 볼륨이 되겠죠. 네, 이펙터 볼륨이죠. 네. 얼마나 이펙터를 가해 줄 거냐. 네. 이펙팅을 해줄 거냐. 근데 이게 아. 보스의 C2. 네. C2가 제가 김병호 씨. 내가 김C2. 김C2. 호가 C2야. 이게 보스 이펙터 중에 디스토션 사고 그 다음에 바로 산 게 C2였을 것 같아요. 아, 그 정도로? 되게 어머나. 네, 그래서 코러스가 많이 있는데 네. 이렇게 파란색의 스파클로 되어 있는 게 C3인가? 그리고 이게 코러스 정션 박스라고 그 다음에 나온 코러스 색깔이 이거고 아, C2는 좀 색깔이 뭐라 그러더라. 그 보라색이었나 그랬을 거야. 아마 네. 하늘색 같은 보라색. 그래서 연한색이었어. 그쵸. 중간색으로 한 것 같은데 C2는 지금도 뭐 이 코로나 시대에 영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미사리에 7080 클럽들 많았잖아요. 아니, 미사리에는 이제 없어졌어요. 없어졌고 네, 거기에 신도시 뭐 이렇게 예. 재개발되고 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예, 또 통기타 가수라든지 이런 분들도 교회당이나 뭐 이런 데. 어, 네네네. CCM 쪽. CC2가 없으면 기타를 안 쳤어. 안 치는 거죠. 어. 네. 이게. 뭐 사운드에 네, 항상 가미가 네, 되어야 C2가 되네. C2가 있어야 돼요. 아. 네. 이게 지금 만약에 이게 복각을 리슈를 잘했다면. 어. 예, 노스탈자를 자극하는 아~ 소리가 바로 날 거로 예상됩니다. 이제 김 C2 병호님이 예. 이제 딱 들으면 알 거니까. 네, 알 거니까 예. 제가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거든요. 아, 네. 이렇게 썼어요. 위스가를 좀 예. 조금 이제 스피드를 살짝 예. 네, 그리고 블렌드를 되게 많이 예. 썩, 아, 맞지 중간에서 좀 더 섞는 예. 느낌. 예. 자,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하죠. 네, 팬더 앰프고요. 네, 팬더 기타고요. 해프톤이고요. 네. 와. 아, 어떤 분위기인지 너무 잘 알 것 같아. 왜 미사리를 걸어놨으며 마치 날카로운 왜 CCM에서 사랑받았는지 알 것 같아. 어떻게 너무 좋다 이거. 어, 너무 은혜받는데요. 예. 이거 진짜 은혜받는 예. 사운드. 와, 너무 좋습니다. 이게 어떠세요? 딱 그냥 딱 첫인상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 그래요. 저 C2가 우선은 되게 옛날 진짜 예. 예전 모델이기도 하고 코러스를 잘 안 쓰는 타입이었어가지고
잘 몰라요 사실. C2 얘기만 진짜 많이 들었죠. 네. 야 이게 명기다. 네. 코러스계에 C2가 없으면 말을 할 수가 없다. 막 이랬는데 요즘 우리 TC 일렉트로닉 코러스거든요 지금. 네네네네. 이건 아니 묵직하죠. 이게 코러스가 이렇게 살짝 덮여지는 것도 아 좋아요. 그쵸, 좋은데 돈 주고 이펙터를 마련을 했으면 이 정도는 먹어줘야지. 아 이게 해상도가 기가 막히죠. 요걸 좀 줄이면 코러스가 아주 살짝. 와 이거 그냥 켜놓는 용이네. 아니 살짝 묻는 것도 아, 너무 예쁘게 묻네. 그래서 그 옛날에 그 뭐, 네. 뭐 백두산이나 이런 헤비메탈 밴드들도 블랙홀 예 코러스를 켜놨어요. 디스토션을 왕창 집어넣고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예. 블랙홀 이펙터 뭐 쓰시는지 이제 이펙터 뭐 여러 개 쓰시겠죠. 이제 주상균 형님 뭐 이렇게 많이 쓰시는데 그 깊은 밤의 서정곡 블랙홀의 그 발라드곡 네네네 그거 C2 사운드입니다. 아~ 물어보십시오. 이걸로 바꾸실 생각 없으냐는 거. 이거 쓰실 생각 없냐 물어봐야겠다. 네. 그래 C2를 그냥 켜놓고 누엑스라고 아시냐? 뭐 우리 김도균 형님도 뭐 그냥 아~ 다 켜놓고 맞아. 김도균 형님은 제가 봤어요. 네. 그때 연습실 같이 쓸 때가 있어가지고 봤는데 코러스를 항상 켜놓더라고요. 항상 켜놔요. 어. 사운드는 먼저 예뻐야 된다라는 네. 그 뭐, 말씀을 항상 하셔가지고 뭐 물론도 쓰시고 뭐 다 쓰시는데 그냥 처음에 백산 C2예요. C2 C2 산입니다. 백 C2 산. 아 뭔가 네. 되게 딱 잘 맞는 네. 이름 같아요. 백 C2 두산.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뭐 성인 가요들도 있잖아요. 네네네. 일반 가요 있을 때 맞아. 세션맨들이 이제 녹음을 할 때 오버드라이브에다 코러스를 넣고 솔로를 하세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도 오버드라이브 하나 넣고 어우. 네, 이 정도로 넣고 코러스를 요걸 넣고 막 네. 요 코러스를 이렇게 넣고 네. 됐습니다. 야 좋네요. 네. 이 소리 아~ 이 소리 이상해. 아 이게 시트 소리. 시트 소리 시트 소리. 너무 한국 사람으로서 너무 친근한 사운드. 너무 확 들어오죠, 그냥. 와, 이게 C2의 위력입니다. 와, 버스가 생각나면서 네. 버스에서 항상 듣던 그 와. 아, 갑자기 할머니가 보고 싶네요. 네. 와, 진짜. 와, 너무 소름인데. 근데 이거 너무 잘 만든 거. 너무 잘 만들었어. 장난. 이거 68,000원이에요. 진짜로? 진짜. C2 네. 얼마였어요? C2 다 8만원에서 그래. 80년대. 그 80년대 8만원이었다고요? 네. 완전 부티크 이펙트네. 딜레이 다음으로 제일 비쌌어요. 완전 부티크 이펙터야. 딜레이가 12만원. 아 예. 진짜요? 예. 와 하도 막 샀다 바꿨다 해서 가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잘 만들었네요. 이거는 뭐 어쨌든 잘 묻는 거는 네. 봤으니까 우선 마샬? 네 마샬에 한번 그래도 유종의 미로 한번 마샬의 험버커로 할까요? 네네네네네 험버커로 해보죠. 와 이 사운드를 마샬의 여기서 험버커면은 이거 네. 완전히 블랙홀 사운드인데 불시투 네, 네. 레콜 예, 네, 네. 불시투 레콜 네. 혹시 그냥 이거 듀얼리스트 좋다 이 정도 가요? 야 너무 좋다 이거. 아 이런 이 정도였어요? 오늘부터 우리 지하양도 송 C2 지하양 하시죠. 와. 이게 코러스가 이렇게 뭐 랜디 로즈나 이런 명 기타리스트처럼 있는 듯 없는 듯 살짝 걸어놓은 것도 좋지만 이렇게 아니 뭐 샀는데 이렇게 와. 존재감이 팍 있어야죠. 야 버커 브릿지 서킷을 사용했대요. 아날로그. 아, 뭐 예, 그게 아. 정확하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서킷 아무튼 그렇죠, 네, 아날로그 진짜 옛날 건가 봐요. 네, 그래 진짜 그래서 더 따뜻한가 봐. 그럼.
이게 좀 못, 감싸는 게 있잖아요. 네, 못 듣는 소리로. 아, 미디가 커졌으니까. 빠르고 그래도 뭔가 이게 디지털릭하진 않죠. 네. 좀 안 하고. 아니면 스피드를 놔두고. 좋다. 와, 이런 이 정도 좋은 것 같아요. 야, 듀얼리스트? 듀얼리스트? 와. 이게 리프 치면 그 옛날 아~ 리프 소리 나죠. 네네네. 영국서 양손으로 돌아봐도. 영국 사운드라니까. 윤수일 밴드도 시트였구나. 이걸 침으로써 네. 다 알게 되는. 예. 와. 오늘 네. 브라보, 브라보. 돌아가시면서 그 아파트 있잖아요. 아, 네네. 아파트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러면 기타 솔로 나오거든요. 이제 시트 오늘 소리 있어요. 오늘 이 사운드를 너무 잘 알고 가서 네. 뭐 어떤 뭐 옛날에 성인가요나 네. 예전에 대중음악을 들었을 때 오 이거다라고 들릴 것 같아. 예, 네, 어. 바로 C2. 옛날 레코딩 사운드에서 네. 와 이게 C2였어? 이게 네. 와 C2 안 갖고 있었던 기타리스트는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신기한 게 저 뉴엑스 아날로그 크로스를 하고 있는데 C2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렇죠. 네. 어 그 정도로 지금 리이슈가 이 정도로 복각이 잘 됐다는 그러니까 얘기는 80년도에 나온 C2 가격보다 대단하네. 싸. 그러니까 지금 21년도 때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자, 한 줄 평 주시죠. 저 김 C2 병호입니다를 저 김 UX 아날로그 코러스 병호입니다라고 바꾸겠습니다. 아, 나 진짜 공식으로 갈게요. 한 줄 평 네. 드릴게요. 공식으로. 자, C2는 네. 뉴엑스는 네. 아날로그 코러스. 오케이 좋네요. 이렇게. 네 모든 게 이꼴이 네. 성립이 네. 되는. 네. 네. 근데 뉴엑스인가 이 양반들 진짜 잘 만드네요 이거. 야 참 아니 사운드 복각을 너무 잘했어요. 네. 진짜 리이슈 모델 시리즈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쩜 이렇게 잘 만들지?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시리즈별로 하다 보니까 이제 딜레이가 하나 남았는데. 아 네네네. 저 또 아날로그 딜레이인데. 그렇죠. 저거는 제가 원래 김 아날로그 딜레이죠. 네. 이번에도 이름을 다음번에도 또 이름을 바꿀까 어떻게 될지 아, 아 진짜 귀추가 주목되네요 진짜. 아, 아 딜레이는 저한테 양보하면 안 되나요? 아 송 네. 아날로그 송 딜레이 딜레이지 네. 왜냐면 딜레이는 또 제가 질 수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딜레이는 네. 너무 좋아하고 아, 처음에 기타를 잡고 전 딜레이부터 켰어요. 아 그런 사연이 그 있기 때문에 C2에 대한 그 정보가 없었군요. 아, 없었죠. 기타를 사면 C2랑 같이 사는 겁니다. 아니요. 전 DD3예요. 전 DD3. 아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야, 그러네요. DD3 아날로그가 아닌데. 네, 그 디지털 딜레이. 디지털 딜레이 3인데 아날로그 딜레이는 약간 좀 탁하죠. 그 테일이 좀 탁하죠. 네네네. 그래서 디지털 딜레이 DD3 썼긴 했지만 저것도 아마 그런데 잘 만들었을 것 같아요. 궁금합니다. 네. 자 그럼. 어때? 아 이거 한 줄 평도 안 줬어 우리. 아 한 줄 평이란다. 점수도 안 줬구나. 때 몇 대 몇 대 몇 9.5. 맞아요. 이거는 노스탈자 점수까지. 네. 그럼 다음 시간에 그 마지막 우선은 이번 회차에서 이제 녹화하는 이제 마지막 시리즈 네. 디지털 아 디지털 아니야 딜레이 어 딜레이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그 홈페이지에 가 보니까 그 한 수백 가지 되던데요 UX. 장난 아니죠. 그거 그거 여러분, 다 하면 우리 올해 다음에 5년 지날 것 같아요. 5년 지나. 그거 다 하네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뉴엑스 모델 너무너무 지금 첫인상이 너무 좋기 좋습니다. 때문에 네, 기분 좋게 또 다음 주를 또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유튜브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다음 주 봐요. 안녕.